수능 특강 영어 독해 6강의 3번. 우리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이때 while은 뭐뭐이지만 모니터는 감시하다, 뭐 지켜보다 이렇게 돼. What is said? 말해지는 것을. 말해진다는 얘기는 말의 내용을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보지만 to는 부사의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원하는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말해지는 거를 우리가 신중히 모니터해. 나의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용, 말을 좀 조심하지만, how we are saying it.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말하는지는, 그것은 말해지는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 즉, 말하는 방식은 아마도 센서, 그 감시를 이스케이프 탈출한다. 말하는 방식이 그 감시를 탈출하니까 내가 말의 내용을 조심한다 하더라도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하는 방식이 그 나의 감시를 벗어나서 어떻게 된다? 상황의 현실이 이제 렉은 새어나가다, 누수하다, 누수된다. 우리의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누수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원하는 목적을 성취한다란 얘기는 내가 뭔가를 감춘다,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what is said? 말해지는 거를 내가 신중하게 모니터해. 하지만 내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그 감시를 벗어나 나의 말하는 그 태도 같은 것이 방법이 그래서 상황의 현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어 나가게 된다. 자, 이 말을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야. 비언어적 소통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말하냐.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비언어적 소통은 생각될 수 있다. 좀더 진실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진실된 형태의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거. 나의 말하는 방식이 진실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시 뜻하는 건 앞에 있는 비언어적 소통. afford는 주다 이렇게 돼. 제공하다. 비언어적 소통이 제공하는 통찰력을 통한 진실된 소통이라고 생각된다. 뭐가? 비언어적 소통은 into는 뭐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why는 놓여 있다. behind는 뭐뭐 뒤에. 언어적 메시지 뒤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한 얘가 언어적 메시지야. 이 메시지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비언어적 소통이 제공하는 통찰력을 통한 좀더 진실된 형태의 소통이라고 생각된다. 뭐가? 비언어적 형태가. 말은 어렵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비언어적인 형태는 뭐야? 진실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뭐에 대해서? 언어적 소통 아래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뭘 통해서? 비언어적 소통이 제공하는 통찰력을 통해서 좀더 진실된 형태다. 진실된 형태니까 이건 뭐야? 자, 이것은 영혼의 창문이라는 가정이다. 영혼의 창문이니까 나의 영혼, 나의 진실을 보여준다는 거다. 비언어적 소통이.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이 언어적,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실제를 보여준다. 실제를 보여주니까 이게 진실되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B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이제 A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사실이다. 그것이 가리키는 건 비언어적 소통이 진실된 형태야. 이건 조금만 사실이란 얘기야. 심지어 in case of 경우에 얼굴 표정의 경우에서 is은 가주어고 to 이하는 진주어야. 잘못됐다. 가정하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감정적 상태와 간단하고 직접적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틀리다. 그러니까 내재된 감정적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재된 감정적 상태는 뭐야? 진실이야. 진실과 어떤 직접적인 확실한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건 틀리다. 얼굴 표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얼굴 표정과 진실을 연결시키는 건 틀리다. 어떤 얼굴 디스플레이 표정들은 are regulated, 규제된다, 통제된다. keep with는 뭐뭐에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어떤 얼굴 표정들은 규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을 댐이 뜻하는 건 이 얼굴 표정이야. 이 어떤 얼굴 표정들은 사회적 상태에서 지금 규제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메이크업 만드는 거죠. 어떻게? More or less는 다소 라이클리는 가능성 있게 비 이그지빗은 나타내다, 표현되다, 과장된 형태를 통해 그것들이 다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만든단 말이야. 사회적 의도야, 동기야. 그런 표현의 뿌리다. 그럼 여기서 그런 표현이 뜻하는 거는 여기 앞에 나온 것들. 얼굴 표정들 있잖아. 이게 왜 그런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얼굴 표정들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규제가 돼서 그 얼굴 표현들은 좀 과장된 형태로 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런 표현의 뿌리는 뭐야? 사회적 의도와 동기란 말이야. 레러드는 뭐뭐라기보다 블라인드 맹목적인 감정의 상태라기보다는 맹목적 감정의 상태니까 그 사람의 원래 감정, 그 사람의 순수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의도와 동기가 어떻게 된다? 그런 표현에 얼굴 표정을 하는 근본이 된다. 능숙한 인터랙터,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은 통제하는 걸 배운다. 그들의 신체가 말하는 것. 애즈웰 애즈 뿐만 아니라 메시지잖아. 말로 전달되는 그 메시지를 통제하는 걸 배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말해지는 걸 통제한다 그랬는데 말하는 방식이 그 진짜를 드러낸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능숙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신체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 있잖아. 이것도 통제를 하고 말해지는 그러니까 단어로 전달되는 메시지 내용도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우리는 신중하게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말해지는 것을 모니터, 감시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방식은 그 감시를 벗어나서 상황의 실제는 세워나가게 된다. 우리의 최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자면 비언어적 소통은 좀 더 진실된 형태의 언어적 메시지 뒤에 놓여있는 것에 대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통찰력을 통한 좀 더 진실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것은 영혼의 창문이라는 가정이다. 어느 정도까진 사실이야. 얼굴 표정의 경우에서 잘못됐어. 가정하는 거야.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관계를 내재된 기본적 상태와 감정적 상태와 그런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건 틀리다. 어떤 얼굴 표정들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규제돼가지고 그 얼굴 표정들을 다소 과장된 형태로 드러나게 만든다. 사회적 의도와 동기는 그런 표정의 근본이다. 맹목적 감정의 상태보다. 능숙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가 말하는 것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말로 전달되는 메시지 통제하는 것을 배운다.